시작합니다. 이번에 게임은 카드 대 성이라는 게임이고요.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별점을 5개를 준 사람이 2만 명인 별점 4.8짜리 게임입니다. 굉장히 높은 게임이고 받은 직후 켰는데 이 화면이에요. 뭐 로딩 받는다던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헝 하면서 얘가 나왔습니다. 자, 이거는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은 하실 수 있고요. 저는 애플레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로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죠.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네, 의외로. 되게 막 구리게 움직일 줄 알았거든요, 솔직히 말하면. 이렇게. 성을 강화하는 거야? 뭐죠? 상대 성을 공격을 하고, 나는 다 방어를 하고, 괜찮네. 재밌겠는데. 이것만 뭐래도 뭐 막을 게 없잖아. 이렇게 해서 클리어가 된다. 내 섬도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. 이동을 시켜주고요, 안전한 곳으로. 이거는. 이러면 다음 맵이 나온다. 이제 공격을 하면 된다. 한번 얘로 해보죠. 얘도 원거리 지원하면서. 오크가 튼튼한 거겠죠, 그만큼? 딱 봐도 튼튼해 보이네, 얘는. 얘만 부수면은 방어 타워가 없으니까 이제 다 제압이 되고. 2배속으로 하자. 너무. 4배속으로 하자. 4배속 되네. 자, 카드가 나오네요. 클리어를 하면은. 네, 진영으로 와서 고쳐주고요. 이걸 업그레이드 하면은 세 칸짜리 성이 되네요. 자, 이젠 쇼핑 들어가서 이걸로 카드를 뽑아서 눌러주면은 이렇게 볼수 있다. 왜 이렇게 텐션이 낮은 것 같지? 저 게임 많이 하긴 했지. 금고 같은 거 지어주고 업적을 이제 깰 수도 있다. 닉네임을 지어주세요, 유어네임. 한국어 돼? 한국어는 안 되네요. 좋아. 첫 번째 날 출석 체크 해주면서. 이런 식으로 점점 진행해 나가는 게임이네요. 받을 수 있는 게 있어? 없잖아. 헬프. 책을 만들어라. 위치도 이동이 가능하다. 여기다 만들자. 원래 여기서 했으니까. 뭐된 거야, 그럼? 이건 뭔데? 이렇게 만들어라. 모르겠어. 공격하라고 여기를. 알았어. 하면 되나? 이건 뭐야? 힐링. 우리 창병이 많이 안 좋은데? 50% 달성. 이런 식으로 파괴를 해서. 이런 류의 게임이 있지 않나요? 3D 게임? 그 게임의 뭐 2D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100%. 새로 얻은 카드를 옮겨 넣어라. 된 거야? 됐어. 되게 튜토리얼이 세세하게 많이 나온다. 다음 맵으로 가 싸울 수도 있고. 이렇게 업적 깰수 있다. 나중에 하고 전투 한번 해보자. 근데 나 수비를 할 필요가 있나요? 수비 굳이 안 해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? 뭐가 필요한데? 수비가 왜 필요한데? 돈 만드는 거 만들 수 있네. 이거.
이거는 여기다가 빠르게 지어주고요. 하나 더 지으려면 이제 900원이 아니라, 아 이거 업글도 되네요. 아 여기다 방어 타고 짓긴 해야겠다. 살라면은 지워야 되네. 그게 초반이라 무료인 게 아니라 그냥 무료인 것 같은데 빨라서 1분짜리라. 아 이제 두 개밖에 못 지어. 업글을 해야지 지울 수 있어. 아 6,000원이 들어가. 이제 돈 모으러 가야 된다.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군요. 돈 모아서 해야 된다. 아, 알았어, 알았어. 다음 거 하자. 넥스트. 다 털어 오겠습니다. 마치 유저랑 하는 것 같은데 유저랑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딱 봐도. 다 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. 아, 여기는 약간 불편하다. 균등하게 보내지 말고 위쪽에 좀 힘을 실어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. 뭐야, 부활한 거야? 아, 돈 많이 준다. 어, 재밌는데? 1,000원. 레벨 3. 어, 2,300원. 다음 것도 바로 들어가죠. 첫 번째 덱을 써서. 어, 둘 다 아까보다 쉽죠? 어, 뭐야? 이렇게, 이렇게. 깨부수고 돌아가겠습니다. 이렇게 심플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좋아요. 요즘 게임이 되게 무거운 것도 많고 그런데 원래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편한 게 낫잖아요. 여러 사람 즐기기에도 너무 막 복잡하고 그러면은 가볍게 잠깐 즐기려고 컸는데 정신없고 머리 아프고 그런데 좋습니다. 돈 계속해야 6,000원 모일 때까지 할 겁니다. 저는 위너 한 마리만 쓰면 되겠다. 제일 만만한 위너 보내주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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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근데 다 깰 수 있지? 열심히 깬다.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. 이거 뭐 광고도 없고 과금 요소도 없어요. 근데 수익을 어떻게 내려고 만든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는 수익은 신경 안 쓰고 만든 것 같은데. 아 그럼 똑같이 갑니다. 4배에서 깨죠. 깨도 뭐 주는 게 없어. 이것들은 2단계 침대. 100, 4레벨 찍어주고요. 돌아갑니다. 홈으로. 9,000원이 생겼으니까 아 이제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다.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되고. 업그레이드 해 그럼. 아 이제는 이게 하나 들어가. 하나 써? 어 이거 금방 주니까 여러 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죠. 다음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레벨이 이제 하나가 더 붙는다. 근데 5레벨이 돼야 된다. 사령관, 아니 우리 성레벨이.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지 뭐.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지 된다 그랬죠. 1분 이내는 보석이 안 들어가네요. 두 개 받아주고 받아주고. 뭔데? 첫 번째 덱에서 하나를 옮겨 넣어라. 어, 1번 오크 좀 빼자. 아, 빼고 1번 법사는, 아니 법사는 가져가. 아 1번 법사 빼고 빙법. 이건 체력 아마 젠되는 거겠죠. 필요 없죠. 이거 이렇게 하죠. 7개까지 가능하다. 그러면 이거를 업글 하려면은 레벨이 지금 부족해서 안 되고 레벨 업을 더 해야 되는데 하라면 해야죠 뭐. 그럴 수 있나요? 랜덤이야? 내 레벨대에서 그냥 멀티로 하는 거야? 이게 좀 이상한데? 얘 먼저 몸 세우자 그냥. 어. 세우고 내고 내고. 아 잘못했는데 얘 여기다 내고 여기 내고 여기 내고 얘 내고 랩에서
그렇지. 3개. 다음. 아, 돈 한도가 있네. 아, 11,000원밖에 안 돼. 자, 그러면은. 아, 이거 하지 말고. 돌아갈래. 아, 그냥 일단 한 번은 하자. 이렇게, 이렇게. 이게 제일 낫다. 잡죠? 잡고. 집으로. 레벨업이 안 돼서 지금 못 하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금고가 더 저장이 된다고? 그렇구나. 또는. 또 하려면 또 전부 업을 해야 돼. 얘는. 방어타워는? 방어타워도 업그레이드 이걸로? 방어타워는 티가 안 나요, 업그레이드 해도? 이게 뭔데? 10,000원짜리야, 이건? 일단 내 레벨 3이 됐고, 뭐가 온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다음 거 하죠. 레벨이 오라는 거, 정레벨이? 저기 나오는 레벨인가 보다. 얘네처럼 이렇게 몸을 데리고 더 줘야 되네. 생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, 무식하게 했네요. 레벨. 레벨. 오케이. 돌아가서. 업그레이드 주고 무조건 높은 게 좋네. 그러면은 3개 해줍니다. 위에도 둬야 되니까. 야, 게임이 진짜 신기하다. 자, 이제 뭐 좀 첫 번째 덱은 8칸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. 체력은 필요 없잖아. 법사 하나 해놔. 법사가 잘 싸운다. 두고 건설 쪽을 좀 손을 대야죠. 아, 돈은 무조건 두 개만 되나 보다. 그러면은 위쪽 해. 아, 이거 무조건 부셔야 되니까 다 받아 먹으려면 위에다 건설을 하고 방어탑을 좀 지어둘까? 어차피 돈도 많은데? 어떻게 저기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없어. 이 정도 되겠다. 가자. 5레벨. 4레벨짜리가 있어. 와, 밸런스 좋다, 요거. 아, 큰일 났다. 내가 너무 안일하게 했어. 야, 큰일 났다. 못 이긴다. 못 이긴다. 야, 세네. 카드가 더 필요하네. 저것까지 먹을 수 있고. 회수된 카드는 못 써? 아, 4짜리가 문제네. 두 개. 다시 할 수가 있네요. 이걸 깰라면은 첫 번째 덱에서 이거 두 장 내고 아래쪽에 힘을 좀 덜 실어. 얘는 사실 잠깐만. 야, 왜 이렇게 세지? 또 못 쓰는데? 쪽도 못 쓰는데? 안 돼. 카드를 더 뽑아야 돼. 괜찮다, 게임. 어떻게 뽑더라, 근데? 기억이 안 납니다. 여기였나?
100짜리. 이건 이 위치에서 회복을 준다는 거 아니야? 좀 어려운데 덱을 다 짜야겠어. 원덱 들어가서 별몇 개짜리야? 별 없는 애들 좀 빼고 빼고 별두 개짜리 하나 넣고. 없어. 얘가 좀 보라색인 게 얘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. 이대로 가자. 이대로 가고. 강화도 돼? 강화도 되네. 아싸, 얘 올리자. 아, 이렇게 카드도 올릴 수가 있구나. 되게 잘 짜여져 있다. 짜임새가 있네. 이거야? 이거 다시 해라. 그리고 노가다성이 별로 없어요. 금방금방 깨기 때문에. 그쵸? 하나씩 해. 하나씩 해. 하나씩 했어. 밑 깨고. 그치, 그치. 이제 아래 깨고. 아, 야! 창이 필요가 없다. 창이 너무 몸이 안 된다. 생각보다 많이 약하네, 창이. 그럼 창 대신에 창을 좀 빼고, 보라색인 애들 900, 1000, 427. 이런 애들 좀 빼자. 빼고, 달리기 빠른 애 넣어도 의미가 없는데? 몸을 더 해야 되는데, 얘를 주죠, 일단. 일단 얘 두고, 이렇게 해서 가죠. 이게 가장 밸런스가 난것 같네요. 시점에서는. 250. 35,000. 이건 뭔데? 이건 뭐야? 일단은 업글. 아니, 이렇게 돌려놔. 돌려놓고. 깨고. 뭐 준다네? 궁수주? 이렇게 하면 돼? 뭐지? 뭐야? 어? 뭐야? 어떻게 하는 건데? 야, 뭐 어떻게 하는 건데? 얘를 보낸 다음에, 알것 같아, 알것 같아. 알것 같아. 이거 말고 얘를 보내서 제압을 한 다음에 궁수를 보내면 된다. 이렇게? 함정이 저런 거구나. 이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헷갈려 죽겠네. 뒤에서 쏘는 애도 있다. 몸빵 대고 궁수 올려줍니다. 전투하러 가죠. 다시 변한 건 없지만 다시 한다. 괜찮은 거야? 깰수 있는 거야? 아니야, 못 깨. 아래 윈데. 아래. 잠깐만. 안 돼.
아 이거 안 돼. 창이 그다지 쓸모가 없어. 얘 창이 쓸모가 없어. 창이 쓸모가 없어. 창이 별로야. 창이 별로야. 몸 되는 건 똑같으니까 아닌데? 아 창이 딜이 안 나오잖아. 그럼 창이 별로네. 창을 아, 야 빼고 아 정신없네. 창이 별로고 다시 가자. 아 오늘 왜 이렇게 와 편하지? 승천하겠다 승천하겠어. 야 깨고 아주 하나 보내면 될 것 같고 발빠른 애를 보내자. 어. 발빠른 애를 보내서 한번 싸워봐. 어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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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아 좋아 좋아 좋아. 아니 뭐가 좋아. 잠깐만 잠깐만 소금에 유통기한 있나요? 아 있긴 하겠구나. 아 아 알겠습니다. 환상적인 계기네요. 필살기기 잘 맞고요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니네? 저런. 와우. 그 저번에도 와서 하지 않았나요? 그게 그 저번에서 와서 하지 않았 들어본 거 같은데? 내 좀 찬청을 들었나? 아 저거 너무 세다 근데 인간적으로. 사람이 만든 거야 왜 이렇게 세? 부활에다 아 이거 아씨 아 못 이겨 이거. 아 못 이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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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못 이겨. 아 이거 준다는 거요? 나 골렘 자자자자자. 아 정신을 지금 놔버렸습니다. 정신줄을 맨날 나갔어요. 아 얘 나가 얘 나가고 얘 보내고 가자. 고블린 하자. 바이어버들 미룰 수가 없어. 잠깐만 지금 너무 안 나오는데? 아씨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모르겠어. 갔나? 왜 냄새가 이렇게 나냐? 궁수 하나 넣을까? 불 빼고 불이 필요가 없다. 궁수 하나 넣고 되게 절망적이지 나? 아 이 부활하는 애 얘는 나 쓸만한 거 같은데? 나 이거 세지는 거야? 아 이름 세지는 거야? ESC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해. 보내자. 자 하나 오늘 다 업그레이드했고 이렇게 이렇게 보내.
아니 잡아 둘로 잡으면 충분해. 좋아 좋아 좋아. 어, 야 깬 것 같다. 아 드디어 드디어 깬 것 같습니다. 얼음도 있고 속도도 있네. 야 신기하다. 이건 힘으로 빌어야 돼. 어 저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아 잘못했다. 아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해봐. 아 야 한타였어. 야 한방이었어.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? 아, 아 위에다 얘 보내고 일단 이거는 확정이고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버티겠지? 이렇게 하고 왔다 예 다음 표본자덱. 어 이거 아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? 이 조합에 나는 정면 찌르기 조합하고 가자. 어 제발 아 이거 솔직히 카드에 힘이 부족했어. 아 이거 둘 다 부족했다. 어제 이렇게 해서 즐기는 게임 같고요. 점점 강화돼서 이래저래 더 볼 것도 많겠죠. 어, 속성 같은 거 부여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, 그렇죠? 이렇게 하면은 어? 어? 아 어제는 이런 식으로 점점 강화시켜 나가는 게임입니다. 재밌게 플레이했고요.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2D 게임이라는 게 이런 류의 게임이 있는데 3D 게임이 좀 많죠. 2D 게임이라서 좀 3D 게임이 눈 아프신 분들은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즐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고요. 그게 답니다. 딱히 할 말이 없네요. 아 이런 류의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봤습니다.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. 그럼 이만 뿅!